시작부터 방송사고 아닌 방송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왜 갑자기? 이게 뭔 일인가요, 이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담백하게 준비를 했고요. 담백하게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순서죠. 첫 번째 순서는 지난주의 이슈, 그리고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업체 대상 서비스, 엔드투엔드 플렉스가 론칭됐습니다. 뉴올린 로지스틱스는 공유 배송 서비스 엔드투엔드 플렉스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드투엔드 플렉스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원하는 업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택배기사들로만 구성이 된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이렇게 직접 자기 동네에 갈때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갖다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있었는데요. 이제 그 서비스들을 모아서 이제 엔드투엔드 플렉스로 이제 론칭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대리기사들이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처음에 이제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언제부턴가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대리기사들, 그게 조금씩 이제 사라졌었는데, 일거리들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퇴근할 때 차가 있으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5년까지만 해도 예 맞아요 예 곰돌이 택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할아버지들이 한 것도 있고 뭐 가끔 뭐 지하철 타고 지하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죠 2015년까지만 해도 100억 원대에 그쳤던 국내 당일 배송 시장 규모가 2018년에는 4천억 원대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늘 주문하고 오늘 받기로 원하고 많은 업체에서 당일 배송은 그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 플러스는 공유 배송과 연관시켜서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배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배송자들은 원하는 요일, 원하는 지역을 배송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자기 이제 퇴근하고 뭐 2차 뭐 술자리나 그런 게 없을 때 받아서 자기 동네에 갖고 가서 이렇게 배송하고 집에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하루 단위로 고용이 되니까 되게 편한 날짜에 자기가 자기 동네에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엔드투엔드 플렉스를 지원하는 그 요일하고 원하는 시간을 엔드투엔드에 입력을 하고 업체 픽업지에서 물품을 받아서 원하는 지역에 배송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동선이 짜여져 있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지역, 원하는 요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휴 시간을 이용한 긱 이코노미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엔드투엔드 플렉스의 작용 요건은 엔드투엔드 어플의 가입자로 신분 확인이 확실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투잡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 이제 자기 차를 갖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배송비까지 한 번에 결제하는 원스톱 직구 앱 론칭입니다. 일단 이 바로사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바로사는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 후에 한국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앱 서비스인데요. 앱에서 사용자가 결제하는 금액 이외에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거를 할때 대부분 이제 배대지를 통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 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붙어서 얼마가 더 붙는지 막 몰라가지고 막 그럴 때 많았잖아요. 근데 이 어플에서는 그런 것까지 최대한 이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미 창고에 제품 갖다 놓고 해외 직구인처럼 파는 게 많다던데,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래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싸지 않나요? 근데, 창고에 갖다 놓고 하면은 옛날에 그 쌀포대에 담았던 그, 뭐라 그러지, 벌크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일본의 제품들, 중고 제품들을 많이 용산에서 팔았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건가? 일단 그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가 3,226만 건, 규모로는 27억 5천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건수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7%나 증가해서 처음으로 3천만 건을 넘어서는 등 해외 직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직구의 절차와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 대행지를 통해 배송 대행 신청을 하고 배대지에 제품이 입고가 되면 사이즈와 무게 실측 후에 배송비를 통보받으면 배송비 추가 결제한 후에야 한국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그렇죠. 많이 팔리는 물건은 사실 이렇게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는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일단 더 보면 해외 직구도 국내 쇼핑몰만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로 기획 개발된 이 바로사는 데이터 분석 기반 배송지를 자동 계산 하는 그 알고리즘을 구축해 가지고 상품 대금과 국제 배송비 원스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절차의 번거로움과 긴 배송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구를 하는 주요 이유가 국내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상품 가격은 저렴했던 제품이 추후 배송비 합산 시 총금액이 역전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가 져야만 했었죠. 하지만 이 바로사에서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배송비까지 포함된 결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를 알지 못한 채 구매 의사 결정을 해야 했던 부담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가능할, 사실 저도 이게 되게 좋은데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자동차 어떤 부품을 갖고 온다고 했을 때그 부품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무게에 대한 그 가격도 굉장히 그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는 이 서비스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곳에 또 연동이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서 이렇게 앱으로 우리가 잘쓸수 있다 그러면 참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옥션이나, 그렇죠?
갑자기 쓸데없는 뇌정지가 잠깐 왔습니다. 질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왜좀 새로웠냐고 하냐면 글쎄요.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 이거 그렇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베이나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 사실 옥션이나 사실 지마켓에서 해외 배송을 하질 않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되게 비싸요. 그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해 보면 배대지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그 가격이 붙어서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비를 따로 이렇게 배송 날짜에 따라서 차등 이렇게 배송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지마켓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쌀 거라는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옥션이나 지마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베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했던 거는 어떤 가격적인 부분인데 그 가격적인 부분을 더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갑자기 처음 생각했던 거랑 좀 라는 게 생겼네요, 진짜. 제가 이 서비스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네. 그렇네요.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플로 심리 상담을 해주는 그 마인드 카페 프로가 론칭됐습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고질병과 같죠.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은 심리, 신체, 행동 등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소화불량, 요통, 불면증, 피로감, 피부 트러블, 탈모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좀안 좋은 그 환경에 처해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참 그걸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정말. 근데 항상 이 쫓기는 마음에서 없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내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좀 그랬었는데, 일단은 마인드 카페라는 이 서비스는 익명 심리 상담 플랫폼인데요. 그 1대1 원격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마인드 카페는 편하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담 서비스로 회원은 자기 고민을 익명 게시판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문성 관리 시스템을 거쳐 선발된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마인드 카페 프로 이용자는 실시간 채팅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중 자신에게 맞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대인관계, 진로 등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기존 대면 상담 대비에 접근성은 높아지고 가격 부담은 낮추면서 익명성을 보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정신과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대충 사실 정신과에서 이렇게 가보면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약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보통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1대1로 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싸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막 좋다라기보다 사실 심리적인 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 상담사도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정신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그좀 무시할 수 없고, 사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꼭 가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정말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갑자기 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그 마인드 카페의 그 김규태 대표는 마인드 카페 프로를 통해 복잡하고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건강하고 자존감 높은 삶을 살기 바란다고 밝혔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확실히 현대인들은 조금씩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주변 사람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얘기하기 되게 힘들 때가 많고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이게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글로라도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최고의 그거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꼭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조금, 글쎄요, 이거를 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 가끔 이용을 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뉴스를 골랐습니다. 오늘은 되게 짧게, 네, 여기까지 이슈를 정리했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한시적 무료 어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구글 플레이가 사실 아이폰은 제가 쓰질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제 구글 플레이 이제 한정으로 지었는데 이 구글 플레이도 잘 찾아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 어플인데도 한시적으로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를 많이 이제 풀게끔 하는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그 한시적으로 나오는 거라 제가 이거를 준비할 당시에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오늘 방송할 때가 되다 보니 뭐 이미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정도 없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치우고 그냥 몇 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료 어플을 무료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편하게 이거 뭐 한번 써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설치하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우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뭐지?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한시적으로 뭐 오늘만 무료 이런 거를 또그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무료 어플들, 그 유료인데 무료로 이렇게 쓸수 있는 그 어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플은
계산기 어플입니다. 메스 플러스 울트라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냥 요 제목 그대로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입력을 하시면 바로 이 서비스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이제 계산식을 넘어서서 그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숫자 연산까지 다 가능하고요. 그런 걸 이제 그래프까지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려 네네 맞습니다. 별풍당당히 일단 깔면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뭐좀 지우더라도 그 내가 그 깔았던 어플 목록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시적인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인 거지 내가 구매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 업데이트할 때돈 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아닙니다. 그런 앱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매를 어플을 구매하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이제 3,900원짜리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무료 어플도 많잖아요. 근데 또이 3,900원짜리 이 계산기는 얼마나 좋은지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유료 어플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돈 주고 샀는데도 광고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최대한 이제 걸러내려고 이제 골라 본 거고요. 그래서 이 광고 없이 한번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거의 공학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메스 플러스 울트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어플은 이제 스카이 클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시계에 이렇게 막 색깔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루, 그러니까 시계를 하루로 놓고 봤을 때, 뭐, 일출 시간, 일몰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시계로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시계인데요.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이런 해 뜨고 지는 거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어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몰과 일출을 찍는 뭐 사진 하시는 분, 뭐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건설 관리자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해 뜨고 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될때 쓰실 수 있는 어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바탕화면에 위젯으로 깔아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시계입니다. 그냥 재미로 깔아 놓고, 한 번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유,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유용한 서비스는 애석하게도 날짜가 지난 게좀 있어서 준비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쯤 이 어플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은 어디서 검색하신 그냥 일반 무료 어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무료 어플이죠.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료 어플들은 이제 유료라고 이렇게 뜨죠.
아, 이런 특별 공짜 어플이요? 앱스토어에 가셔서, 오늘만 무료라고 치시면은, 그것만 검색해서 보여주는 어플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애플이, 그냥 APPFRE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사실 그냥 월페이퍼, 아이콘 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정말 쓸만한 어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홍보의 목적이겠죠? 그럴까요? 차라리 그걸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고, 너무 어두운가?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앱스 프리 요거.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스트들이 뜹니다. 아이고, 어렵네. 이렇게.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떴고 뭐 평점이 몇이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일 보기가 좀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스 프리라고 치시면 됩니다. 19금은 없습니다. 19금은 없고요. 19금은 따로 이렇게 19금으로 성인 인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 자체가 이 어플 자체가 공짜기 때문에요. 성인 검색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추장의 성인 방송을 좀 바꿔야 될까요? 매주, 약간 좀 그런 류의 주제들이 좀 많이 오기도 오네요. 어떻게. 다음 준비된 어플들은 그럼 소개 안 시켜드려도 되나요?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두 개는 아니 고추장이 왜 성인 버전입니까? 장을 빼야죠. 장을 빼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사실 유료 어플은 아니고 무료 어플인데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안심번호 이제 모바라는 이제 어플입니다. 그냥 모바라고 검색만 하시면 나오는데 내 전화번호를 이제 가상의 번호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번호판을 아니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어플을 깔고 등록을 하면 내 번호를 뭐 이제 0504 해가지고 번호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해서 할수 있는 건데 사실 자동차 주차 번호판에 내 번호를 별로 그렇게 크게 입력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띄워도 되죠. 근데 이 가상번호로 전화를 오면 좀 특별한 벨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거를 신청을 했고요. 이거를 내가 원할 때마다 번호를 또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이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한 번호로 한 2년 정도를 쓸 수가 있는 유효 기간이 있고, 이 번호에 대해서 주차 번호판을 신청하면 한 번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주차 번호판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정도에 일괄적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도 일단 신청을 해서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아마 배송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차 번호판이 나올 거라서 되게 재밌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배송비도 공짜입니다. 한회 한해서는 무조건 공짜고요. 일단 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 주차를 그 번호 전화하는 걸로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단 요 서비스예요. 요 서비스인데 요 보시면 이렇게 주차 번호판 무료 신청 버튼도 있고요. 제그 차량용 안심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이제 등록한 번호로 전화가 오고 아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확인 버튼이 있는 거 보니까 돼 있고 이 어플에 광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그 서비스 보시면은 뭐 자동차 보험회사 전화번호, 불법 주차 알림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 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번호가 있고 차량용 안심번호 만료일이 2021년도고 이제 회신 메시지는 아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방 빼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보내지는 거고, 이렇게 알림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리를 키우면, 뭐 이렇게 작아. 소리가 되게 작네.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건가? 잘안 들리시죠? 아, 이거 왜 이런 거야? 시스템인가? 아따, 작다. 네, 하여튼, 사실 이 유료 어플을 찾아보면서 이 유료 어플보다 무료 어플이 좋은 게더 많다는 거를 느끼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실물이고요 실제 번호를 찾아주는 유료 어플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하여튼, 뭐든 또 이렇게 또 악용하려고 하면 많이 악용할 수가 있겠죠. 네, 아주,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는 제일, 좀 실용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좀 욕심이 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좀 너무 막 뭔가 막 재밌는 걸 해야지라고 하다가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재밌는 기능들이 많으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는 재미 어떤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무료 홈쇼핑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소식이란다. 첫 번째 제품은 청바지를 수호하라 청바지 가랑이 마모방지 실드 코팅입니다. 제가 사실 저도 가랑이가 많이 터집니다. 제 허벅지가 좀 천성적으로 좀 굵어서 가족들이 허벅지가 다 굵어요. 저도 거기에 또 살까지 쪄갖고 더 굵은데 청바지를 오래 못 입습니다. 항상 가랑이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호해야 되나, 덧대야 되나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이게 보통 마모로 인해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우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그냥 버리긴 하는데,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체 형태인데, 이게 그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섬유에. 그래서 항상 바지를 입기 전에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그 문질러준 곳에 섬유를 이게 더 단단하게 해줘서 그 마찰이 거의 안 생기게 만들어준다고는 하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고체 형태로 만들었는데 약간 해줘도 이거를 바르면 좀그 강도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바지를 입고 문지르시라는 게 아니고요. 바지를 입기 전에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슥 문지르고 입으시면 되는 거죠. 꼭 입으시고 이걸 문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땀 유입 방지 발수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가가 22,000원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빨리 사면은 15,000원 정도에 살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바지가 하나가 또 슬슬 또 조짐이 보이는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서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를 원 플러스 원 제품은 27,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바지 가랑이 많이 터지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애인이 바지를 문질러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딴 데를 문질렀으면 문질러 주지. 아, 다음 제품은요. 국민 내비게이션 팀앱을 가장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 그 내비게이션을 어떤 걸 주로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트 드라이브부터 이어져 온 팀앱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요즘은 카카오 내비 많이 쓰시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카오 내비가 팀앱에 비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팀앱을 쓰는데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내비를 거의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호환성이 아이폰은 카카오 내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팀앱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팀앱에서 이제 그 누구라는 서비스로 음성으로 모든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리아하고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음악을 틀어놓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인식 부분도 그렇고 아리아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되게 민망할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블루투스로 휴대폰에 연결해서 핸들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요거 한 번만 딱 누르면 바로 음성 검색이나 이런 걸할수 있게 준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김 기사가 카카오 내비로 바뀌었죠. 김 기사. 예전에 김 기사도 많이 쓰긴 했는데, 활용도는 저는, 팀앱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또 카카오랑 맞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팀앱에서, 쓴다고 합니다. 일단 그 버튼이 한 번을 딱 누르면, 이제 어디로 가죠 하고 장소를 말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아 요새 차량의 음성 인식은 다 되지만 딱 요렇게 팀앱만 쓸수 있는 제품은 없고 그리고 요즘 차량의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요즘 차량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차도 그렇고 만약에 자기 차에 이렇게 팀앱을 연동해서 바로 할수 있다고 한다면 필요가 없는 거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굉장히 좋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두번 누르면은 네? 아니죠. 아니죠. 블루투스로 내 휴대폰과 연결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남의 집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차랑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휴대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 중에 사실 팀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다 놓든 이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핸들에 놓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뭐 장소 지정이라든가 뭐 음악 뭐 검색 결과 뭐 이런 거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대부분 차에 있는 거는 이제 차 안에 있는 내비만 이제 해당이 되게끔 많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휴대폰에 팀앱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새 차를 구입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많이 거추장스러우신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핸들 옆에서 버튼 딱 누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추장스러우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상품은요. 지난주에 제가 그 상품을 갖고 와서 보여드렸죠. 러브마블. 그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방송을 하고, 그날 저녁에 메일이 한통 와서 열어봤더니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러브마블 2.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뭐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대요. 그래서 사실 기가 막혀서 제가 들고 왔는데 러브마블 2가 필요한 커플이 100일이 채안된 수줍 커플, 한참 불타오르는 커플, 오직 단둘만의 시간을 즐기고픈 커플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걸 그냥 버전을 3개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진짜. 근데 그 사실 첫 번째 제가 갖고 왔던 제품은 말판이나 이런 게 조금 약간 조악스러웠잖아요. 그냥 일반 두꺼운 종이에 프린팅이 되고 그렇게 돼서 뭐 보관도 그렇고 뭘 잘못 이렇게 하면 구겨지면은 쓰지도 못하고 이러는 건데 일단 이분들은 내용보다는 이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쓴 듯한 보입니다. 이 말판이 천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구김이 거의 없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핑 펼쳐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자기처럼 싸가지고 뭐할수 있게 한다는 건데 뭐 대충 뭐 감성 파트 질문하고 19금 파트 질문 두 개가 있지요. 그래서 뭐 감성 파트에는 우리가 나중에 다퉜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질문들. 이제 19금 파트 질문도 이제 있는데 약간 언어가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순화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과연 사실 그 레드 질문지가 더 이렇게 클린했잖아요. 일반 질문보다 이게 더 순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순한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첫 번째 제품에 띄었기 때문에 사실 구매할 의향은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이제 혹시라도 요게 재미로 이렇게 사실 계신다면, 네. 여기는 이제 예전보다 이제 러브러브라는, 이건 말로 못하겠다. 근데 그 버전은 없습니다. 그 버전을 만들까요? 그냥 차라리 요거를 업그레이드 개량해갖고, 똑같지만 안 오면 되니까 차라리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게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러브마블의 핵심은 요 질문지인데, 이 질문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아주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렇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아, 오늘 그렇네요. 오늘 희한하게 담백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백하지가 못해서 오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진짜. 뇌정지가 갑자기 온 게, 그래도 지난주에는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영락 없이. 제가 좀더 고민을 하고,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그렇네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납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담백하게 준비를 해온 모양입니다.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재밌게 할수 있는 걸좀더 자꾸 좀더좀더 거리긴 하는데 진짜 오늘따라 더 유난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 또 이렇게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그 제가 아 맞다 이거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3월에 항상 폭설이 내렸다고 지난 방송인가 지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영락 없이 지난주에 우박이 내렸죠. 엄청난 우박이 내려갖고 깜짝 놀랐었는데 와 정말 3월에 이 눈이 오는 거는 벌써 거의 한 8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후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많이 따뜻해졌지만 일교차는 좀 있으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내일 있을, 오늘의 제, 그, 미숙했던 방송은 내일의 그, BJ 진우님의 방송에서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쨌든 오늘 방송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오늘과 같지 않은 좀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즐거운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